자, 이번 시간에는 자, 제2조 용어 정의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하겠습니다. 교재 582페이지를 펴시면 자, 첫째 지적 공부라 나오죠. 지적 공부 총 8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한 5가지 먹고 들어간다겠죠. 지적 공부. 자, 어떤 걸 먹고 들어가냐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그리고 여기 세트로 되는 게 토지 대장이 나오면 지적도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임야 대장은 임야도. 도면,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이 있죠. 도면이 만들어져야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가지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된 거, 즉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전산화된 거. 여기까지 하면 자동으로 다섯 가지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대경,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세 가지. 자, 공유전명부는 어느 한 토지를 두 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등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에 구분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구분 건물. 그래서 이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정밀측량을 통해서 경계점 이 값을 수치로 전부 다 등록했죠. 그래서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지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기억해야 돼요. 5가지 암기.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공대경,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지적 공부 8가지를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이것은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 4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즉,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 이렇게 용어 정의에서는 네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는 여기서 얘기한 지적도와 다른 겁니다.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그래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즉,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속 지적도.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즉, 지적 소관청은 지적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오죠. 지적 소관청. 그래서 소관청. 원래는 국가,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업무를 기관 위임,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입니다.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시장은 물론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밑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다. 행정시장 포함됩니다. 즉 제주시장이라든가 서귀포시장 같이 행정시장도 포함되고요. 구가 없어야 되는 하부에 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군수는 그렇고요. 그 다음 구청장은 이것은 행정구청장이든 자치구청장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당연히 지역소관청이죠. 그 다음에 천안시 서북구청장 당연히 행정구청장이지만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구가 있을 땐 구청장이 소관청이고 구가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을 위임해서 처리해주는 지위를 가졌는데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것이 바로 지역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필지는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로서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인 개념입니다. 필지, 즉 토지를 셀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필지 단위로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표시 6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여기까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6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자, 소재 행정구역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동 뭐 이런 거 서초구 서초동까지가 지번은 그 같은 동 지번 부여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필지에 숫자를 붙입니다. 아랍의 숫자로서 서초동에 몇 번지냐. 10번지 토지다.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 등록하는데 현재 28개로 구분해서 등록하죠. 주된 용도, 용도 지목 출처하는 겁니다.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는 선이다. 이 선은 바로 도면 위에 있는 겁니다. 도상에,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겠죠. 좌표는 과거에 평면 직각 종인 선수치라는 그런 용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용어정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도 숫자로서 경계점의 값을 표시한 겁니다. 면적은 필지 수평면이 넓이, 지표면이 아니라 수평면이 넓이, 2차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6가지를 토지 표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 표시 6가지 반드시 자동으로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에 준한 지역, 동리, 읍면이 아니라 동리에 준한 지역, 여기 지번 부여 단위, 부여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이 굴곡점, 즉 점으로 끝납니다. 경계점, 굴곡점. 이것은 지역도 임야도에, 도면에는 도의 형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수치, 즉 좌표값으로 나타납니다. 즉 좌표 형태로 등록한 점을 우리가 경계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적에서 쓰는 고유한 용어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죠. 토지 이동. 이동이란 바로 이렇게. 자, 이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있죠. 이 토지 표시를, 이것을 새로 정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변경. 요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등록 전환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이라든가 축적 변경 등등 다 변경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 말소. 이것은 등록 말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해서 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토지 이동이다. 우리가 이동 이렇게 써야지 이걸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토지 이동.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신규 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즉 누락된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 등록 전환, 이동 사유 중에서 특히 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임토라고 해서 임야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하며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임토 순서,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한다. 즉,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눠 등록한다. 여기 분할. 분할은 이제 합병과 반대로 가죠. 분할. 분할, 합병. 분할은 자, 한 필지를 두 필지상 나눠 등록하는 거. 합병 거꾸로 두 필지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할할 때는 반드시 분할할 때는 반드시 분할 측량 절차 따르지만 합병은 항상 측량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필지를 두 필지상 나눠 등록한다. 토지 분할. 두 필지상의 토지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토지 합병.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병은 나중에 1필지, 합병 후 1필지가 되니까 1필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한다. 바꾸어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도 중요한 용어죠. 지적도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 필지 축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 전체 내부를 다 바꾸는 겁니다. 축척이라. 축척은 실제 거리분의 도상 거리 비율, 이 거리 비율을 말해 축척을 바꾼다. 이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적도에서만 문제됩니다. 지적도. 즉 임야도에서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어적인 지적, 도면 이걸 줄여서 그냥 도면이라고 그래요.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지적도에서 즉 도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항상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즉 작은 축척이란 것은 만약 10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꿨다. 이게 작은 축척, 큰 축척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걸 축척 변경이다.
특정 한 필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 전체. 즉 이 축적병 연결자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 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축척 변경에 관련된 용어정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지적 측량이라는 것, 지적 측량은, 자, 측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 지적 측량만 시험법입니다.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 그래서 지적 토지를 등록하는 거니까 첫째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 등록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자,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야. 토지를 여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 각 필지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자, 소재와 지번과 지목은 이건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경계, 좌표, 면적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때, 이렇게 두 가지 지적 측량의 개념은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아,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정을 내리고 있죠.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아,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 세트로 따라다닌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우리가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 삼보도,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를 함께 부를 때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용어 정의를 토대로 해서 기출 지문을 간단히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나눠드린 기출 지문 정리를 보면 자, 1. 신규 등록을 하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이건 신규 등록이 아니라 등록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록하는 거니까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등록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문입니다.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을 시행하여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말한다 했는데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 맞지만 측량을 하지 않는다겠죠. 주의할 건 합병은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토지 표시는 새로이 결정하지만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즉 합병 전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과 합병 후의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다. 이걸 합치면 전체는 한 필지가 되죠. 그러면 합병 후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니까 10번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계는 합병 전에 요 10번지가 합병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요 부분이 없어진 거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요건 말소해서 경계 새로 결정했고 면적은 산술적으로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즉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했지만 지적 측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지적 측량한 말씀은 다 틀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지적 소관청이라면 지적 공부를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아무 관련이 없죠. 행정관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원래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위임, 즉 국가사무 위임마다 처리해주는 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보세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 세 가지 개념 요소가 모두 언급되어야 됩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5번 질문 지목이란 함은 주된 토지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역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다 했죠. 주된 용도가 뭐냐. 주된 용도 지목지. 용도 지목지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다음 6번 질문 보시면 축척 변경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이건 정확히 맞는 겁니다. 반드시 지적도란 말이 나와야 되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7번 보시면 토지 표시라함은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토지 표시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소지지 경면적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만 들어가고 소유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중간 이렇게 거기 기출 지문 중에 가운데 가운데에다가 틀린 부분 반드시 이 가운데에다 선을 그어놨으면 이렇게 이게 틀렸다 이걸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 정의와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5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84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토지 조사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할 때 필지 단위로 구입해서 등록합니다. 그럼 한 필지가 무엇인가 이것과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적인 어떤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제 64조 제1항과 2항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해서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한 것이다. 누가 등록하느냐? 국가가. 그 중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6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그냥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건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토지 표시라겠죠. 이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 국정주의 이념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다 조사로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는 위임해준다는 겁니다. 기관 위임. 그래서 이항에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 표시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라 했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역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직권 등록 기념도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조사 등록 절차 관련된 이 조문이 64조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 표시 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인 것은 이것을 위임했다는 거.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역 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직권 등록 절차 이 순서를 또 물어봅니다. 직권 등록 절차 먼저 직권에 의해서 토지를 조사 등록하려면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가 원칙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항상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이때 계획의 이름 이게 뭐냐 이것도 출제됐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했으면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요 내용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하기 앞서서 즉 지적 정리를 지적 공부 정리하기 앞서서 여기에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변경 전후 내용을 정리한 도표를 말합니다.
이렇게 직권에 대한 등록 절차 항상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하고 조사보 작성하고 결의서 만든 다음에 정리해주는 절차로 간다. 계획의 이름이 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여기서 이 요기란 말씀 무조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권 등록 절차 순서 그리고 수립해야 된 계획의 이름 이런 것들이 기출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뭐냐. 이제 토지를 등록할 때 지적은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거라겠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인 필지, 일필지가 되기 위해서. 일필지가 되기 위한, 일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요건. 성립요건이겠죠. 성립요건. 원칙적으로 여섯 가지. 지지지 축소 등 지번 부여지역이 같다, 지반 연속됐다, 지목 즉 용도인 토지 용도인 지목이 같다, 그다음에 도면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일필지 요건. 일필지 요건은 이것은 합병의 요건이에요. 합병.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 합병이다 보니까 합병의 요건과도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여섯 가지. 이 중에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됩니다. 등기 여부 같다는 것은 등기인 토지끼리나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가 되지만 등기인 부분과 안 된 부분 또는 안 된 부분과 된 부분은 한 필지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원칙이 있으면 여기는 예외가 있겠죠. 예외. 자, 이 여섯 가지 요건 중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요 용도 여기에 대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요 예외가 뭐냐? 예외가 양입지라고 했죠. 양입지. 양입지. 그래서 이것은 지목 등록 요건 예외. 지목이 다르지만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 추종의 원칙을 반영한 형태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양입지란 것은 자, 이렇게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 사용 종된 토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 답이 한 필지 있다.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한 토지. 물을 저장 여기 물을 웅덩이 만들었어. 이걸 유지라고. 유지. 물이 고여 있다. 자, 이렇게 주된 토지 둘러싸인 이런 종된 토지거나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한 도로나 구거 여기 뚝을 만들었다든가 또는 물을 끌어들이고 수로를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를 만든다. 즉 요 현장에 가보면 이것도 나름대로 넓이 면적이 있지만 이것을 축척 1000분의 1이나 2400분을 줄이다 보면 이것은 거의 나타나지도 않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등록할 가치가 적기 때문에 주된 토지 이런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그냥 집어넣어서 한 필지로 만든다. 그래서 이걸 양입지다. 양입지. 무시하는 이건 무시된 땅입니다. 양입지. 그래서 예외는 양입지. 근데 무시할 때도 무제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양입이 제한사유. 양입 즉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자, 양입식 경우는 무시한다. 제한사유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된 토지가 될 때 지목이 종된 토지 종된 토지가 지목이 되라는 것은 지목 28가 중에 제일 가치가 높다는 거야. 지목이 왕 대. 무시할 수 없죠. 지나가다 주먹만한 돌덩어리 무시했습니다. 주먹만한 금덩어리 무시할 수 없는 것 똑같아요. 그다음 비율.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비율 10% 초과. 10%까지는 양이되지만 이걸 초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한사에 걸린다는 거. 그다음 종된 토지 면적 100평 기준 330제곱미터를 초과.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입의 제한에 해당된다. 이 얘기는 양입지라는 것은 한 필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한사유라는 건 한 필지만 만들고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입의 제한사유까지 공부했고요.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몇 가지 사항만 지문을 기출지문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출지문에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기를 수립하여 시 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만 시 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 절차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제를 보면 없는 말 많이 만들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밑에 소관청 이런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장관의 권한을 소관청이 한다든가 소관청 권한을 장관이 한다든가 중간에 시도지사가 승인한 절차 몇 개 있는데 이 승인이 없는데 있다고든가 또는 있는 걸 없다고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년 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승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9번 기출문제 이건 중요한 게 그대로 실어놓은 겁니다. 아까 64조 1항이 그대로 여러 번 나왔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뭐 이 모든 토지를 뭐 관리한 토지다 이렇게 바꿔낸 적도 있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것을 아까 64조 제1항에서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 결정해라. 64조 2항이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 소관청이 직권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바로 2항 단서를 말하죠. 이런 식으로 64조 법제 64조 1항 2항 아주 중요한 조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질문 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 및 건물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했는데 자 아까 조문 64조 제2항 내용과 차이나는 부분 도로명 건물 번호 변경 이건 안 들어가 있고요.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한다 했지 바로 장관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문 내용을 일부씩 바꿔서 출제를 여러 번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다음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서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 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했는데 토지 이용이라는 말을 쓰질 않는다 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 했죠. 그리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약간씩 용어를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도 보시면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 기재해서 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이 지번 변경은 나중에 지번 설명하겠지만 어떤 한 필지 지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 지번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소관청이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소유자한테는 신청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즉 소관청이 직권화돼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2번도 이런 구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3번 보시면 일필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양입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죠. 일필지란 거 그래서 그 일필 성립 요건 6가지 중에서 양입지는 중에서 요 지목 동일 요건은 예외. 그래서 지목이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 지목이 다르지만 용도가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는 토지 이런 얘기죠. 이걸 양입지라 하겠습니다. 양입지. 그래서 양입지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주어졌는데 먼저 이 양입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 필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출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을 준 겁니다. 양입지 해당되는 거 만약에 과수원 과수원이다. 종된 토지가 뭐냐 유지다. 즉 첫째 지목 요건 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율과 면적 요건만 가지고 따진 건데 해당되는 것은 여기 한 필지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였었죠. 주된 토지 과수원 면적이 지금 1000제곱미터이고 종된 용도인 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즉 이건 1000대 1000제곱미터 이거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를 초과하지 않았죠. 딱 10%죠. 이게 10 만약 101제곱미터라면 초과하지만 100이라고 했으니까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에 해당 안 됐으니까 1필지 즉 양입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필지 즉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필지라고 했습니다. 필지 단위를 등록한다. 그래서 1필지의 성립 요건과 예외인 양입지와 제한 사유 세 가지 여기까지 정리해드렸고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